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방구석 리뷰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이가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제가 채널에서 이름을 얘기하거나 뭐 닉네임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랑 마찬가지인 게 그냥 방구석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방구형님. 그래서 그게 거의 닉네임처럼 됐습니다. 아, 유튜브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그런 분야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유튜브가 좀 떠오르는 거라고 작년, 뭐 재작년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디지털 기기에 옛날부터 워낙 좋아해서 그런 주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랑 관련이 있는 기기들이 보통 애플 기기였어요. 음악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데 그런 장비들은 보통 그 맥 장비에 연동되는 것들이 많아서 옛날부터 그런 맥북 같은 걸 많이 썼고 스마트폰을 제대로 처음 썼던 게 사실 아이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를 영상으로 해서 올리니까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아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어느 순간 계속 더 해달라 더 해달라 요청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사실 약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재밌는 기계를 좋아하는 거라서 애플 기계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그 재미거리를 찾아서 재밌는 소재가 발견되면 뭐든지 하거든요. LG 핸드폰도 한 적이 있고 조만간 또 다른 기계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핸드폰은 항상 두 개 이상씩 썼거든요.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은 항상 거의 같이 썼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썼는데 주로 LG 폰을 저는 많이 좋아해서 많이 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마이너한 입장이잖아요. 한국의 메이저는 삼성이니까 뭐 마이너 사실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플은 또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폰이기도 하고 그런 거랑 또 특색 있는 폰이랑 같이 쓰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LG 기기도 원래 많이 썼습니다. 이전에도 했고 그 내용이 재밌는 제품이라면 할 의향이 있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채널이 커지고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난 이후부터 저는 모바일 기기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리뷰 요청이 와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레인지라든지 뭐 이런 요청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다루긴 그렇거든요. 그런 분야만 아니라면 브랜드를 특정하진 않습니다. 네. 아이폰 XS 시리즈 혹시 다뤄보셨나요? 아니요, 정식 발매 기다리고 있어요. 네. 비싸고 좋은? 비싼 건 부정할 수 없죠. 자, 지난번도 비쌌고, 이번도 비쌌고, 사실 비싸다는 거를 사실 저는 부정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비싼 거를 사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의 선택할 문제니까, 거기서 그렇게 냈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가끔 가격이 아쉬울 때는 있죠. 근데 제품을 써보면 저는 대부분 만족하는 편이라 그래도 구입하고 많은 편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재미 요소가 필요하실 테니까. 네, 그렇게 궁금해서 네, 1,000만 원 이상은 썼어요. 아마 1,000만 원 이상은 가볍게 썼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 맥북 프로에 거의 최고 사양을 구매를 했는데 신제품이 그게 420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볍게 나가죠. 네. 그 수시로 짜잘한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니까 지금 제가 거의 전업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수입으로 구매를 한 부분도 있고 사실 테크 유튜버들은 힘든 점들이 기기들이 너무 빨리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가 돼 있는 게 저는 기기만 다루는 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걸 좀 많이 해요. 기기는 정말 다 다루려면 끝이 없어요. 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광고를 한다거나 협찬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대부분 최소화하고
이전에 쓰던 거를 다시 이제 팔아서 거기에다가 제가 차액만 투자를 해서 하면은 제가 비용을 아무래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다른 건 그래도 재미있는 거 접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던 걸 파시는 건 어떤 분들? 중고나라? 중고나라가 최고예요. 가격만 맞으면 뭐든지 팔려요. 예. 중고거래 사기 유형은 사기 예방법을 이렇게 하면 꼭 사기를 안 당한다라고 제가 한번 밝힌 적도 있긴 한데 역시 수익을 줄 수가 있겠죠. 유튜브 5만 명 정도 되면 얼마나 벌까? 사실 유튜브의 수익 구조가 뭐 광고 수입이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강연을 나간다든지 또 그 외에 제품 협찬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합쳤을 때는 그냥 뭐 중견기업?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월급 정도 벌고 있습니다. 네. OS를 다루면 돈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만 파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쩌다 하나씩 건드리면 그런데 저는 하도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약간 아카이브처럼 돼서 그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네. 사실 저를 저희 채널을 많이 성장시켜준 앱이 있는데 그게 루마퓨전이라고 네, 제가 강의도 올렸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했었고 뭐 세미나 같은 데서 초대받아서 그것도 했었고 그게 저는 독보적으로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앱인데 기존에 사실 저의 인식도 모바일로 기껏 해봤자 뭘 하겠나 라는 건데 그걸로 제가 구독자를 한 2만 명 이상 모았어요.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그걸로 편집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새롭게 인식을 바꿔준 앱. 네. 제가 봤을 때 장점이자 단점인데 예쁜 걸 만들어 놓는데 그 방식을 원웨이로 하는 거죠. 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최고다라고 정해놨으니까 따라가서 수긍하고 좋다는 걸 인정하지만 다른 여지가 없으니까 그럴 때 가끔 아쉬울 때는 있죠. 제가 생각이 있는데 저도 안드로이드 폰도 쓰고 여러 가지 기기를 다 쓰는데 아 이게 조금 개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애플이 보통 기기를 탑재해 놓고 기능은 나중에 풀어요. 그래서 잠겨 있는 기능들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NFC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NFC 기능을 써야 될 때 좀 편리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기를 터치해서 NFC로 이제 서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아이폰은 그 부분이 모듈은 있는데 잠가놨어요. 그래서 실행이 안 돼요. 그럴 때 조금 아쉽죠. 아 NFC 같은 건 좀 먼저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점과 단점이 사실 명확하죠. 장점은 뭘 하든지 제가 다 뭐 수익이라든지 베네핏이라든지 혼자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점은 요즘엔 제가 좀 바빠지면서 연락도 엄청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될 일정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항상 촬영부터 모든 기획을 혼자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나서 촬영할 때 아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최소한 뭐 그럴 때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스케줄 관리를 누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익숙해지니까 그냥 내가 바쁜 게 낫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게 그냥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말고 혹시 다른 직업은 어떤 걸 주로 하십니까? 20대를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보냈어요. 음악에도 도전을 하고 통역 일도 계속했고 뭐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다. 연락 주세요. 매일 핸드폰 다 괜찮습니다. 네. 유튜브가 요즘 계속 화제잖아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속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걸 저도 느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아요. 지금 누가 들어와도 가능성이 사실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틀에 한 번씩 올려야 그게 주삼회거든요. 근데 기획회의를 스스로 해서 촬영, 편집까지 그 모든 작업을 사실상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그걸 지속할 생각이면 그럴 자신이 있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영상을 지금 당장 올린다고 그게 뭐 10만, 100만 뷰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까지 일단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간다 하더라도 그걸 매일 지속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는 남들보다 잔머리가 발달한 사람들한테 유리해요. 이게 장기 프로젝트성이 아니잖아요. 좀 단발성 영상들을 계속 끊임없이 쏟아내야 되는데 그때그때 뭔가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키핑해놓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내가 만약에 하는데 관심이 좀 있다, 그걸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새로운 스타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예. 그런 영감들은 어디서 받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디어 고갈이랑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리플을 되도록이면 거의 다 봐요. 리플을 다 보면 거기 사람들의 니즈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디테일한 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해요. 뭔가 알고 싶다든지 뭔가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힘들다라든지 그런 걸 토로하는 리플들이 굉장히 저한테 소재가 돼요. 그런 거를 잘 키핑해놓으면은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소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악플러들한테 뭐 한마디 하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적당히 자제해 주시면 악플이 정말 다양하게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실 뭐 주로 다루는 게 아무래도 애플을 전문 유튜버로 성장을 했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욕이 다 달리는데 더러운 애플의 노예 같으니 뭐 이런 거 달리고 너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다 한국 끼기 사라 뭐 이런 것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최근에 뭐 재밌었던 인플은 제가 원피스에 나오는 악당 캐릭터 닮았대요. 원피스에 나오는 해신이라고 해신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좀 닮긴 했다. 악당인데 57,932명. 사실 처음에 목표는 3만 명 돌파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1,000명만 넘자? 약간 이런 걸 시작했다가 1,000명이 넘으니까 뭔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5,000 넘고 많이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증가한 어떤 흐름이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3만 명을 일단 목표로 삼자 했는데 3만 명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5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10만 명을 돌파하자인데 사실 이게 유튜버들의 하나의 통과 의뢰 같은 게 10만 명을 돌파하면 구글에서 선물이 와요. 네, 실버 버튼. 집에 실버 버튼을 나도 장식을 한번 해보자. 그것은 저의 목표입니다. 네, 10만 달성되면은 뭐 애장품이라도 되나 싶을까? 불통기획을 탄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의 추세 자체가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을 보는 채널도 있어요. 약간 재미있는 채널 이런 것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한 40, 50대 이상의 분들도 그런 채널에 새로운 분야에 유입이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연령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뭔가 배워서 내가 처음으로 뭐 작업을 해봤다, 내가 처음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된다 라든지 그래서 뭐 감사하다라는 연락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겪으니까 약간 보람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의외의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준 것들이 있구나. 약간 교육적인 채널이긴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을 조금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좋아진 게 일상적으로 30대가 넘어가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친구를 사귀기가 되게 힘든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저는 구독자랑 만나는 콘텐츠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독자분들 중에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패밀리 같은 뭐 그룹을 만들어서 소통을 해서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게 나아가서 뭐 오프라인 기회로 발전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자친구는 혹시 지금? 그럴 뭐 누굴 만나고 그럴 시간도 없고 지금 저의 목표는 일단 제가
제가 20대 때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왔고, 왜냐면 돈이 너무 없어서 20대 때 돈을 못 벌어놓으니까 사람이 약간 생활에서 위축되는 것들이 생겨요. 왜냐면 친구들은 이미 30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정거되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친구들 시작했던 사회에 나갔던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생활의 기반을 다소로 제약한 이런 상태라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연애의 여유가 없다. 에휴. 이건 순전히 유튜브 때문이다. 아... 그렇진 않겠죠. 자, 알아서 구독자 중에서 연락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네, 편집가. 네, 딥다를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 딥다에도 올라올 거지만 저희 채널에도 올라오거든요. 두 채널 모두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해주시고요.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